자, 그 다음에 저항을 배웠으니까 이번에 인덕턴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염두에 나중에 회로나 전자기학 때 인덕턴스 표시 기호는 심벌 기호는 이렇게 코일 형태로 이 자속이 막 생긴다 이런 연상에서 이런 기호를 쓰는 거고 우리가 인덕턴스는 L이라고 하고 단위는 헨리. 예, 헨리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인덕턴스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염두에 회로 때 배우겠지만은 이 인덕턴스라는 게또 전류 흐름을 방해해. 전류를 방해해요. 그 다음에 이 인덕턴스 성질 어떤 성질이냐면 이 인덕턴스 때문에 회로에 가한 전압보다 이 인덕턴스에 통과한 전류는요, 항상 늦은 전류가 흘러. 즉, 무슨 얘기냐면 전압을 0도에서 전압을 갖다 이렇게 교류전압을 걸었을 때 전압을 걸었을 때 이때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90도 늦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늦게 흐른다 이거지. 따라서 인덕턴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인간 전압보다 항상 늦게 흐르는 작용을 한다. 이거는 제가 회로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회로에 가한 전압보다 90도 늦은 전류가 흐른다를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덕턴스는 지상 소재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지상이라는 게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늦은 상태. 이게 지상의 정의예요. 자, 이것도 기초 개념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정량 C라는 게 있죠. C. 자, C는 뭐냐면 우리가 심벌 기호는 이렇게 극판 이렇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C는 C라고 정량 C는 이렇게 C라고 표시하고 단위가 패럿. 요 F가 패럿의 약자예요. 단위가. 자, 그러면 정량 C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 전기를, 전하를 갖다 축적시켜. 우리가 앞에서 전하량, 전하 배웠잖아요? 즉, 우리가 콘덴서라는 것은, 즉, 정량 C라는 것은 극판과 극판 사이에 요 내부에 전기를 갖다가 전하량을 축적시킨다. 충전시킨다. 즉, 콘덴서 하는 역할, 정량 C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극판과 극판 사이에 전기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정량 C라는 것은 좀 전에 배웠던 인덕턴스 반대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회로에 가한 전압보다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90도 빠른 전류가 흐른다. 즉 진상 소자. 그러니까 빠르다는 게 바로 진상이란 용어예요. 진상. 진상의 정의는 회로에 가한 전압보다 이 콘덴서의 소자에 흐르는 전류가 항상 위상이 90도 빠른 전류가 흐른다. 이거 갖다 그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전압을 갖다가 이렇게 인가했을 때, 이 콘덴서에 흐른 전류는 90도 빠르게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진상의 정의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콘덴스와 콘덕턴스 참. 자, 콘덕턴스는 표시 기호는 심벌은 저항하고 똑같이 표시해. 근데 콘덕턴스는 거는 저항하고 반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저항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지만 컨덕턴스는 전류 흐름을 도와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자, 컨덕턴스 기호는 G라고 표시하고 그다음에 단위는 우리가 오메가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 모라고 읽는 거죠. 자, 컨덕턴스는 전류 흐름을 도와준다. 얘가 누설 전류 통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호로서는 우리가 G라고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거고, 컨덕터는 저항의 흐름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니까, 컨덕턴스하고 저항하고는 무슨 관계? 서로 반비례 갖는다. 즉, 여러분들이 컨덕턴스 G는 저항의 역수다. 이것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 수업할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거야. 그 다음에 단위는요? 단위는 아까 제가 옴을 거꾸로 읽어서 뭐라고 보통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를 갖다가 뒤집어서 표현하는 형태. 자,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작용하는 네 가지 소자들, 그게 뭐였어요? R이 있고, 그다음에 인덕턴스 L이 있고, 그다음에 컨덕턴스 G가 있고, 정량 C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요 회로의 사 정수는 나중에 전력공학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회로 시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총 6강을 통해서, 6강 통해서 제가 전반적인 전기 공부할 때 가장 필수적인 전기 기초에 대한 용어들, 그죠?
그런 용어들에서 제가 전반을 설명해 드렸을 거야. 물론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용어 말고도 여러 가지 용어가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용어 자체를 갖다 공부하는데도 수십 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전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용어들 제가 선별해서 총 강의 수 6강에서 제가 짤막하게나마 좀 여러분들한테 전기 기초 용어를 갖다가 좀 쉽게 좀 친숙하게 다가오게 해서 제가 수업을 갖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전기 기초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익히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 수업 들을 때는 조금 약간 생소한 게 조금 완화가 되고 좀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 수업 때 좀 활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기 기초 용어 수업 시간은 제가 이상으로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본 수업 때 전개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하고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 기초 수업을 갖다가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